MBTI P는 즉흥적이고 J는 계획적이다. MBTI 유형 중 P는 즉흥적, J는 계획적인 타입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미리 계획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왜 생길까요? 바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누구는 안정감을 느끼고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. P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지만 J는 반대로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안정감을 느낍니다. 그래서 P는 지나치게 계획 짜는 거에 몰두하는 J를 이해하지 못하고 J는 미리 계획도 없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거나 약속을 잡는 P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보면 웃긴 게 정보는 것도 결국 미래의 상황을 통제하는 행위 중 하나인데 즉흥적 P보단 통제러버 J들이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돌발 상황이 와도 상황 통제에 대한 유연성이 더 높은 P가 대처를 잘합니다. 유연성도 부족한 J가 사주의 유연함을 담당하는 물까지 없다면 매뉴얼대로만 하는 AI봇과 같겠죠. 네,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.